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세상에 제자들을 찾아가 보니까 다 꽁꽁 숨어서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왜? 예수님이 증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가시고 며칠 동안을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 모았냐면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흩어진 제자들을 다 불러서 한 군데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 모았던 사람이 약 한 500명쯤 되었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나 남기고 가시죠.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유언처럼 맡겨놓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자들이 참 부끄러웠어. 막달라 마리아만 또 못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되어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3일이 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해서 향수를 사다가 썩은 냄새 대신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무덤에다가 향수를 뿌려드리자 그리고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데 여자들이 가가지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제자들 숨어있는 가서 몸을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깜짝 놀란 제자들이 그것도 못 믿어서 도마가 쫓아오더니 손바닥 좀 봅시다 그래. 못자국을 만져보고야 믿어.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만져보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신약시대 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따라서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 성령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아멘. 우리가 미국인이 뭘 물어보면 내가 영어를 자신있게 잘하면 대화가 통하니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분하고 내가 영어를 잘못하면 노노노 그분의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와서 가르쳐줘도 영적인 귀가 닫혀있으면 몰라요. 안 들려요.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영적인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야. 답답해서 울면서 가요.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 선택된 사람이고 예정된 준비된 사람이지만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친구와 친구끼리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면 뭐합니까? 못 알아듣는데 한국 사람끼리 말을 해도 아유 참 답답하다. 너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 언더스테? 대화가 안 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어요. 간혹 답답하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아무리 해도, 병을 고쳐 주시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들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한 5년쯤 다니면 권찰되고, 10년쯤 다니면 집사되고, 20년 다니면 권사되면 성령 받았겠거니,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아시는구나. 그러면 전화해갖고, 아, 대통령 돼서 축하드리는데 요즘에 좀 인기가 떨어져서 힘드시죠? 그러면, 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아, 대화가 안 되는군요. 알기는 아는데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알아.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엄청 많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 거기는 기적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몰라. 나는 대통령을 아는데 그 대통령이 나를 몰라. 그러면은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아, 저 아씨, 아니, 아이고, 잘하지. 우리 동창이야. 꾀복쟁이 친구지. 나하고 동갑이야. 아버지, 어머니도 잘 알아. 우리 동네 같이 컸어. 그러면 그 여자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 우리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간증 속에, 설교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평소에는 모르는데, 어려운 고난의 일을 당하면 그때서야 가슴을 치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끔 전화를 와. 어떤 분이 권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암흑의 권사인데 광주에서 그때 같이 식사도 제가 대접하고 그랬는데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네, 아, 그래,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목사들은 상당히, 예, 그냥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할 때가 많거든. 이게, 난 이런 똥품을 싫어하는데도 그래. 누가 인사하면, 네, 네, 예, 잘 계셨어? 이렇게 인사하는 사실은 몰라. 상대방이 미안할까봐 그렇게 예절상 그렇게 대화를 해준 것 뿐이야. 근데요, 남편이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며칠 전에 동생이 이제 40대인데 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안수 집사인데 내년에 장로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연거푸 계속 일어납니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욥도 흔들릴 때 믿지만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볼까? 친구한테 전화하고 아는 사람 전화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숨을 거는데 이게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쩌다 기도원 찾아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그때서야 아하, 이게 바보가 도 터지는 소리가 아한데 아하,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데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경험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야.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한 100번쯤 읽으면 저도 성경을 100독을 하고 나서 신학교를 갖고 50독을 성경을 나달나달 한 5권을 떨어뜨리고 나서 지금도 갑옷처럼 한 10권이 나달나달 빨강줄 쳐라 그럼 목사님이 칠한 대로 다 쳤어. 노랑줄 쳐라 파란줄 쳐라 빨강줄 쳐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봐 떨어졌어. 그렇게 150독을 입고 이제 전도사 고시를 봤어요. 그런데도 의심이 자꾸 생겨서 사이코처럼 제가 대학원을 3개를 나왔는데 대학원에 갈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뻔히 아는 걸 왜 저 교수님은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시는가. 똑같은 문 이 교수님의 대답하고 저 교수님 대답이 다르거든요.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라면 더 쉬울 텐데. 그래서 제가 사이코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난해에 대해서 많이 제가 연구를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르쳐주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것이 나한테 와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걸 몰랐어. 성경을 읽다가 졸리면 성경이 나를 거부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읽으면 성경이 나를 거부해서 졸으면 하는데 내가 피곤해서 졸은 줄 알았어. 어떨 때는 기도하고 읽으면 성경이 나를 빨아당기면 잠을 못 자. 한 장만 하다가 밤을 새웁니다. 피곤하지도 않아.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간간히 깨달아요. 12 제자들이 3년 동안 교육시켰는데 예수님 저주하고 베드로 같이 수제자라고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고 떠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나갔다가 고양이하고 암따하고 싸우는 모습을 봤어. 병아리 한 마리 주면 안 잡아먹을게 그랬더니 안 돼. 병아리 안 돼. 엄마가 그러는 거야. 엄마 무서워. 그리고 병아리들이 다 엄마 품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 줘. 안 돼. 쳐갖고 어깨 날개 죽지를 부러뜨렸어. 너 나빴어 이러지 마. 나빴어? 그러니까 한 마리 줘. 안 돼. 왼쪽을 딱 양쪽을 다 부러뜨렸어. 한 마리 달라고. 안 돼. 너 나빴어. 나빴어? 머리 퉁친다. 그 머리가 피를 두루루 흘리고 엄마 닭이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때 그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네 이놈 고양이 너 나빴다 그러니까 야옹 하고 도망을 갔어. 예수님이 싹 만져주니까 닭이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왔어. 그때부터 병아리들은 물을 먹을 때 한 모금 먹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엄마 살려줘서 감사해요. 또 한 모금 먹고 엄마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유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재밌는 일화가 있어. 아주 재밌잖아요.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 닭이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예수님을 누가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막 고문을 당하는데 가시관을 치고 막 그런데 옆에서 제자들이 있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야. 너 제자잖아. 갈릴리 말하잖아. 아니란께? 너 전라도 출신이구나. 아니란께? 그랬지? 아니라유. 너 충청도 출신이구나. 아니야. 그러고도 부인하니까 옆에서 닭이 그걸 봤어. 그리고 울어댔네. 화가 나서 예수님 제자가 맞아요. 예수님 아무 죄가 없어요. 꼭 끼우니까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저 미물 같은 닭도 은혜를 알고 저렇게 쫓아와서 예수님을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변호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나가서 통곡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동이라고 있죠? 부천에. 거기 하면 성당에다가 위에다가 닭을 십자가 대신 매달아 놨어요. 인간들이 닭만 또 못하다. 그토록 은혜를 입었건만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령 받지 않아서. 성령 받지 않으면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약 120명 정도 남았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할렐루야. 그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십계명을 주신 날, 맥주감사절. 똑같은 날을 어떤 똑같은 날을 나는 김우경 목사라고 말하고 우리 사모는 나한테 당신이라고 말하고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담임 목사라고 말하듯이 한 날이야. 그날이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약에는 십계명 율법을 주신 날이고 신약은 성령을 주신 날이야.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 열둘이 변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그 서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야!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막 전하니까, 쟤 술 쳤네, 술 쳤어. 야! 아침부터 술 쳤겠니? 그러면서 나가서 전하는데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 할렐루야. 구약에도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성령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례적인 성령은 자살해서 죽은 사울 왕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야 선지자네 선지자. 다윗을 죽이려고 남아나오에서 쫓아갔다가 거기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람이 일시적으로 변했어요. 오늘날도 기도원이나 교회 나와서 부흥회 때 일시적으로 변하는 사람들 많아. 청개구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나는 청개구리 신앙을 가장 싫어해. 청개구리는 바보 같은 놈이야. 비만은 막 울어. 엄마 떠내려갈까봐. 그래서 내가 개구리한테 가르쳐줬어. 개구리야, 청개구리야, 일로 와봐. 너 울지 말고 이제 웃으면서 살아라. 어떡해요? 무덤을 파라. 그리고 양지바른 산에다 묻어 드려라. 너네 엄마 소원은 네가 꼴통 짓을 했기 때문에 산에다 묻어달라고 그러는 건데, 네가 마지막에 쳐들어서 엄마 생각과 네 생각이 서로 반대가 돼갖고 이렇게 강가에다 묻었으니 다시 이전에 드려라. 그러면 비가 아무리 와도 울을 일이 없어. 네가 잘못을 했으면 회개라는 다시 그 길을 가지 마라.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위로 올라가서 교만 마귀가 붙었고 아래를 다운해서 늘 비하적인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돌아와라. 유턴에서 돌아와서 말씀의 길로 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정도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의 형통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우리가 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뒷집의 똑순이와 동창이고 부모를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그 여자와 나와 결혼을 했어. 그리고 하루 저녁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었어. 이게 경험입니다. 경험. 첫 경험.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 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하나가 돼. 경험을 여자를 사랑을 해서 하루 저녁 애기가 그러면은 애기가 열매가 맺히는 거야. 열매가 진실한 사랑은 열매가 맺혀. 근데 결혼했는데도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열매가 없는 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생육과 번성 이 경험이 있어야 이것을 만남이라. 이 경험이 하나님을 안고 내가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성령의 임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신약성경에 쓰셨다. 둘째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 학교를 했는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50명의 선지생도들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야. 엘리사.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근데 엘리사는 막 갑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목회하다가 잔뜩 빚만 지고 와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야 같은 동창인데 도와줘라. 우리 아들들 목숨으로 팔려가게 생겼다. 그래 왜 성령 안 받고 목회를 하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어. 너네 집이 뭐가 있냐 그런 말 있어. 그러면 가서 그릇들을 잔뜩 빌려다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기름을 막 계속 채워줬어. 그래서 그 목사님은 똑같은 엘리야의 제자인데 기름 장사하고 먹고 살았어. 이게 성경이라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왜? 성령을 사모한 적이 없어. 선생님 안녕히 가서 빠이빠이 해.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는 머물러라. 아닙니다. 나는 갑질의 영감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 그래. 넌 따라가려고? 난 따라가지. 난 갑자기 영감 받아야 돼. 난 능력 없어도 안 돼. 요단강을 땅 치니까 쫙 갈라지니까 엘리야가 뚜벅뚜벅 건너가니까 엘리사도 뚜벅뚜벅 건너갑니다. 아이고 저 자식 올 때 어떻게 오려고. 지금은 선생님 능력을 가지면 어떻게 올까? 전 갑자기 영감 안 받으면 천국까지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너에게도 성령 받은 줄로 알아라.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더니 슉 올라가는 거야. 오 선생님 그런데 뭐 옷조각이 하나 뚝 떨어져. 하하 이게 사인이구나 싶어도 반쳤던 유다랑 쫙 갈라져. 뚜벅뚜벅 건너. 아유 낙지도 있고 뭐 소라도 있고 막 그랬겠지. 그 건너와 딱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다 두고 혼자 오니 그래. 바깥에서 선지생도들이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올라갔지. 야 선생님 똥집도 보고 근데 올라가다 떨어졌으면 어떨까. 아이 하나님이 그거 불말과 불병을 타고 갔다니까 이 자식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찾아볼게. 그러더니 그 바보 같은 의심마귀가 붙어갖고 선생님 그때 선마을 선생님 그때 나온 갈대의 숲을 찾아 선생님 그리고 막 찾아다녀서 선생님 선생님 성경에 보니까 며칠 3일 동안만 축축하고 고생하고 돌아와. 그 정신이 있었으면 한 번에 가서 받았을 텐데 아까워.
엉뚱한 일에 시간 낭비했나 물 먹어야 돼. 답답해. 여러분, 성령의 지속적 인도가 목회 생활에 중요하더라고. 제가 어저께 개척간정 했잖아요. 울다가 웃다가 같이 그랬는데, 제가 500만원 꼭 필요해 상가를 얻으려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부 가난해, 어려워, 돈이 없어. 그래서 500만원 전 교인들이 막 500만원 새벽에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막 기도해. 지난번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그래. 아, 나 참 여기도 순복음교회 원장님한테 담임 목사 이영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 특별 그동안 기도하네.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하고 두 주간 기도했는데 거기는 전도사님들이 특별 수당을 달라고 그래.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했으니까 그 안 주면 고발한다고 그래. 이영훈 목사님 고발한다고.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김 목사. 그러면서 김원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야. 김원철 목사님, 우리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말세다, 말세. 아니, 그렇게 순종 잘하던 분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두 분이 그런 주동을 했겠지. 특별 새벽 기도 20일 했는데, 특별히 나가서 예정의에 헌신했는데 그게 무슨 헌신이야. 기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지. 수당 달라고 안 좀 고발한다.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부총국이 임원들이 들으면서 참 세상이 참. 요즘 목사님들은 후배 목사님들이 신학교 갈 때 직업으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전도사랑만 불러줘서도 너무나 황공무지해서 새벽기도 하고 차량 운운하고 뭐고 성가대 지위로부터 구역까지 다 맡아서 학교보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세대입니다. 개척 때 너무나 힘들어서 500만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처음 나온 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봉투를 하나 놓고 갔어. 그래서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100만원짜리 수표가 딱 5개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판길성 집사 이렇게 써있어.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반길성 목사님을 찾으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어. 갔더니 50만 명이 되는 순복음교회에서 어떻게 찾느냐 이거야. 그걸 다 뒤졌는데 못 찾으시더라고.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그분이 혹시 우리 교회가 김포군 검단면에 있었으니까 검단 면사무소로 가자. 그리고 면사무소로 찾아서 그땐 반길성 씨가 있어. 뭘 하는가 봤더니 양계장을 하고 계셔. 달걀을 만들어 팔아. 그래서 가서 물었더니, 아니 사장님 아침에 왔다가 가셨는데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들려고 가신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제가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찾습니까? 그래서 500만원 헌금하고 가셔서 감사해서 제가 축복기도 해 드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에헤이 그 양반, 아유 깨진 날개를 하나도 안 버리시는 분이에요. 구두쇠, 구두쇠. 근데 무슨 500만원 헌금에 아이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아니 진짜인데 안 믿더라고 그분들은.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줘. 목사라고 하니까 그걸 찾고 주소를 찾아서 마포에 찾아갔어. 한 11시쯤 됐는데 띵동띵동 눌렀더니 아파트에서 나오시더라고. 누구세요? 그런데 아니 아침에 그 새벽 기도하던 그 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네. 울면서 나와. 그래서 아, 이분이 헌금하고 착각해서 만 원짜리 드린다는 게 500만 원 봉투를 잘못 드렸나 싶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 아니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어갔더니 차를 한 잔 내놔서 한 잔 마셨어.
눈물을 닦으면서 보니까 벽에 쫙 교회가 50개 교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구만. 50개 교회에 그때가 30년 전인데 10만 원이면 오늘날 100만 원입니다. 50개 교회를 10만 원씩 다 시골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선교비를 보내시는 그런 집사님이셔. 양계장을 목숨처럼 해갖고 그걸 도와주는 부인은 옥묘화 집사고 남편 반길성 집사인데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날 또 그 선교비를 붙이러 갔다가 우리가 500만 원인데 성령께서 이 교회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헌금하고 또 시골교회 선교하는 교회에서 얼마나 기다릴까 싶어가지고 그 교회 보내주러 집으로 온 거야. 보내주려고 왔던 김에 기도하자 그래서 50교회를 놓고 돌아가면서 2시간 동안 부부가 울면서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에 나온 거야. 저를 만났어요.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 세상에 이런 분이 있구나. 제가 거기서 떠나온 후에 한 몇 년쯤 지나서 거기 가보니까 아파트가 쫙 들어서 없어. 어디로 가셨습니까? 김포로 가셨대. 강화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 땅 한 편에 제가 갔을 때 5만 원 정도 갔었어요. 지금 한 2천만 원 갑니다. 2천만 원? 검당 사거리 5만 원짜리 땅이.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양계장을 하는데 막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돈 많이 10배, 20배 줄 테니까 가서 해갖고 돈을 엄청 벌어갖고 가셨대. 그것이 사람의 계획이었을까? 50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이 헌금을 우리 선교비를 보내주는 그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난 그 기도의 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강화 간 김에 찾았더니 그분이 샀던 그 지역에 또 아파트가 밀어내면서 숭배를 주고 또 왔대. 이제 연세도 있고 양계장을 안 하면서 수백억 수천억을 그것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가 밀어들으면서 그걸 주고 와서 돈을 벌어서 어디로 가셨다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제가 식사 한번 잘 대접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셨으면 반길성 집사님, 옥미아 집사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면 제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수양관을 칠 때 MBC 사장 전 사장님의 도움으로 이게 기증을 받았지만 우리 교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양구 작전동에서 1300평을 계약해서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계약금까지 다 냈다가 어저께 간증드린 그 장로님의 반대로 내가 충격을 받고 기도하다가 여기 안산에 가면 거기 교회가 하나 고신측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부흥회를 왔더니 그 목사님이 동지들 많이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여기 좋은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더니 지금 우리 아세아 중앙교회 빛이 한 350평 대지 위에다 잘 교회를 건축해 놨는데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미국에 가신다고 해서 17억만 주면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제가 한 20억 건축금 모아놨다가 그걸 그분을 드리고 해결해 드리고 제가 왔었거든요. 한 300명 교인이 된다고 우리가 제가 인천에서 한 300명 돼서 한 600명 정도가 같이 해야지 하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요. 이 교회에서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개척할 때 약속을 하셔서 금년이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 주신 날인데
건축된 교회를 주세요. 강남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분당으로 갈까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라면,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곳이 여기 정왕동이야. 정왕동 중에서도 거기 원주민 터라고 정왕역전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여기 계약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 기도했더니 군부대 중령님이 건축하고 남은 벽돌 5만 장 있는데 가져갈래? 땡큐. 또 어떤 분들이 건축하다가 시멘트가 한 100% 남았는데 가져갈래? 땡큐. 그러니까 아는 분들 부흥회 가서 많이 만나니까 좋더만. 근데 그래도 돈이 한 5천만 원이 모자란 거야. 담보 잡히고 막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내일 5천만 원 안 주면 이 건축 중단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네 합당하게 건축할 것 다 계산하고 흠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계획을 세우라는데 네 욕심으로 더 크게 세웠으면 넌 자식아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하나님 이리 이리해서 되겠는데 5천만 원은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해요. 5천만 원 내일 안 주면 여기 일꾼들 뭐 고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너가 대하는 사람들은 반쯤 욕인데 난 내일 욕 배불러게 먹어야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내가 욕할지도 몰라요. 안 주셨다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기도 건축이 안 되는데 소나무가 확 우거져 있으니까. 그래서 해달라고 안산 시청에 갔더니 안 된다는 거야. 소나무가 많아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태풍이 쫙 부러졌더니 서해안으로 부러뜨렸어. 그래갖고 막 소나무가 둥둥 끊어진 거야. 한 100여 주가.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다 찍어갖고 시청에 가서 여기 소나무가 다 부러졌는데 이거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알아서 자르시지 이걸까지 누가 잘라줘요. 지금 길도 다 막고 있어. 길 자르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다 자르고 다시 신청을 했더니 아이 소나무 꽉 찼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다 꺾어놔서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신데 소나무를 그렇게 꺾을 꺾어요? 우리 아버지 뭘로 세웠더니 모른대. 우리 아버지 하자 낫자 그랬더니 하라? 하나? 신앙인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에이지 안 가르쳐 웃기시는 분이 그만 나한테. 아니 진짜요? 태풍 몰라요? 오 태풍은 알죠. 며칠 전에 그래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예요. 사실 내가 여기 건축한다고 그랬더니 뭐 되네 안 되네 그린벨트네 그래가지고 요 내가 이만 이만 해서 되게 아버지께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여줬더니 어이구 한 평에 예를 들면 뭐 100평이라면 100평에 몇 개 있어야 되는데 훤하네 훤해. 우리 아버지가 훤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몰라갖고 여기인 줄 알, 이 여기인 줄을 알았으면 안 하는데 저쪽에가 우리 산인 줄 알고 산만 사놓고 가서 막 톱으로 토요일날 주일날 시청에서 아무도 안 오잖아. 그러니까 그때 몰래 잘르면 되는 줄 알고 막 다 잘랐어. 집사님 장관님들 괜찮아 에이치 괜찮아 믿음으로 자릅시다. 그리고 잘라놨더니 월요일날 누가 왔어. 누구세요? 자르고 있었던 이제 마무리를 그랬더니 시청에서 나왔었는데 이거 허가받고 자른 거예요? 아 예 누가 우리 아버지가요. 이 양반들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자르라고 하니까 사진 다 찍어갖고 다 해갖고 벌금이 2천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해보니까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것도 또 잘라놔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주여 이를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지혜를 줘서 저희 저같이 검찰청에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벌금 나왔어요 그랬더니 가서 경찰서에 가서 미안하다고 다 쓰고 주인한테 합의 받고 소나무 사다 심고 저거 소방초 갔다가 물 다 주고 사진 찍고 다시 제출하라. 그래 그대로 다 했더니 200만 원으로 2천만 원 지금 그것도 한 500만 원 들어서 주인한테 그 소나무 자른 값 물어주고
소나무 사다가 여기 지금 스토르고 잔나무 내가 남의 거 자르고 심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아버지께 이제 부탁했더니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작살해버렸어. 그냥 딱딱 중동을 똑똑 끊어놔버린 거야. 속가서 지금 좋은 소나무 국산은 안 끌고 외손만 딱딱 잘랐던 아버지 참 희한하더만. 그것도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야 진짜. 솜씨가 그것도 중동을 딱딱 끊어갖고 그걸 또 거기만큼은 뭐지게 팔각정지게 또 아주 의미를 아유 우리 아버지 참 멋쟁이야. 아유 저 양반 참 보통 분이야. 나는 늘 그래. 아유 아버지 참 멋쟁이셔 멋쟁이. 난 막 좀 실성한 사람 같아. 누가 보면 저 사람 띠 이라고 그러네. 난 좀 띠래도 괜찮아. 그렇게 사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걸 한 거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우리 이상한 권사님이 딱 떠올라. 강남으로 이사를 갔거든. 내가 아침에 전화했어요. 한 10시쯤 권사님 어떻게 잘 계세요? 너무나 자주 전화를 못하고 지금 벌써 한 6개월 됐네. 죄송합니다 바빠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수양관 건축한다면서요. 아이고 목사님 계속 그럼 예? 계속이네 계속 교회 짓고 교육관 짓고 또 수양관 짓고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져요?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요. 혹시 목사님 돈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건축한다고 막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눈앞에 환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더니 목사님 5천만 원 혹시 필요해요? 아니 왜요? 어저께 5천만 원을 내가 누굴 줬다가 받았는데 이거 장기 한 5년쯤 넣어놓으려고 이자가 세서 넣어놓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전화한 거 보니까 틀림없이 돈이구만 돈. 그래서 아 사실은 5천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그냥 줄 수는 없고요 이자는 안 받고 5년 후에 주세요. 제가 이따가 계좌번호 넣어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왜 그 권사가 6개월 만에 떠오르게 하겠어.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환상이나 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꿈도 성령으로 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삼각산에 올라가서 장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저기 네 명이 기도하는 아가씨 중에 하나가 네 아내다 그러더래. 그래서 쫓아가서 기도하다가 아유 아가씨 안 알려고 그걸 끌어놨더니 별 미친놈 말래 뺨을 탁 치더래. 아 죄송합니다 왔어. 하나님 저 아가씨도 아니 뺨만 맞았어요 아니든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가씨다 그러더래. 그래서 쫓아가서 아가씨 내가 아까 잘못 알아서 아가씨 그거 안 왔더니 별 미친놈 세 대를 더 맞았어. 아버지 아니다니 아무나 끌어안아 자식아 그래. 이건 마귀 소리야.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도 성령의 음성인가 마귀 음성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과연 지속적인 성령과 교제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금의 내 신앙의 삶을 살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셋째는 부흥사가 되려면 부흥사. 여러분 부흥사가 되려면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데 특별히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흥사가 방언을 못하면 신령한 부흥사란 말을 못 들어.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오늘 저녁에 방언하고 싶은 분들 모이세요. 1500명 세미나 할 때 내가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오늘 저녁에 오면 100% 제 말대로만 하시면 100% 받습니다. 그랬더니 한 반수가 왔어. 이제 그 중에는 한 800명이 모이시는데 내가 그랬어. 여기서 구경꾼도 있을 것이고 진짜 받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 구경꾼은 못 받습니다. 진짜 받고 싶으면 제 말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1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방언을 받으려면 초점을 맞춰라. 초점.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지금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돋보기를 갖다가 보면 글자가 크게 보여. 종이를 하나씩 까만 종이를 주면서 이 종이를 태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태우느냐? 애들이 태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시험해봐도 못 태우는 경우가 있어. 태우는 경우는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이 바늘 끝처럼 맞춰야 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불이 타. 똑같은 태양이 비추지만 내가 영적인 초점을 맞추면 방언이 그 자리에서 터지는데 초점을 안 맞추고 이게 이렇게 흔들어. 이 2000년 흔들어도 이 돋보기로는 종이를 못 태웁니다.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을 움직이지 않게 맞춰야 돼. 맨 처음에 커 보여. 고원해. 요렇게 요렇게 자꾸 움직여야 돼. 움직여서 바늘 끝처럼 맞추면 까만 종이에 맞추면 그 자리에서 똑같이 10명을 데려다 놓고 하는데 초점이 맞으면 그 자리에 불이 타는 거야.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야. 제 설명이 필요 없고. 그래서 영적인 초점을 맞춰라. 둘째는 한 가지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흔들린다 이게. 하나님 방언 주세요 뭐 주세요 자꾸 얘기하면 흔들리니까 한 가지 단어만 말하라. 우리는 똑같이 목사들이니까 김우경 목사가 방언을 가르친다고 오해하거나 다른 데 가서 딴 얘기하면 저는 아가리를 쨉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나쁜 말을 할 땐 아가리를 째라고 성경에 되어있기 때문에 갈고리로 걸어서 아가리를 쨀 테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라도 째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 대신 김우경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해 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한 가지 단어. 자, 보세요. 아멘.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 단어 아멘 아멘 하면 그 단어는 방언 나오기가 어려운 단어야. 그러면 어떤 단어를 말해야 되는가? 이 끝이 벌어, 입이 벌어지는 단어를 말해야 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는 원래 세 가지 단어가 뭉쳐서 된 단어가 할렐루야야. 할렐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라. 누는 너희들아. 너희들. 야는 야외 하나님을 의미한 거야. 그러면 찬양하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그게 할렐루야인데 뜯어서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거기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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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한 단어만 말하라. 그래도 되고 야야야 해도 되는데 한 가지 단어를 집중적으로 말하라. 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 일라일라를 계속해봐. 열 번을 일라일라일라일라 그러면 나일라일라일라 나일라일라일라 이렇게 들려요 내 귀에. 그것은 뭐야? 돋보기야.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 저 말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지금 돋보기 움직이 내 기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돋보기 역할을 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나일라일라 일라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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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렐렐렐렐렐 그러면 그것은 돋보기야. 그게 방언이 아니고 돋보기다 말이야. 그러면 셋째는 이제 블랙홀을 깨뜨리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래. 이건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눈을 꽉 감고 기도하면 눈 앞에 환해졌다 까매졌다 파래졌다 막 이상한 이게 그러니까 딴 생각을 버리고 초점을 맞춰야 돼. 물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엉뚱한 데 가서 정신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 내가 방언을 하려면 초점을 방언에다만 맞춰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한 가지 단어를 말하면서 막 예를 들면 할렐렐렐렐렐렐 이렇게 기도하면 까만 빛에서 줄이 팍 불이 쫙 나이트가 비치듯이 비치면서 내 까만색을 팍 끌면서 순식간에 블랙홀로 빠져나와서 빛의 색으로 쫙 들어가면서 혀가 탁 돌아가. 혀가 탁 돌아가면서 이상한 말이 떠오르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방법이 아닌 저절로 혀가 돌아가면서 떨어지는 이게 방언이야. 그러면 이게 집중해서 이걸 이 초점을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날 한 800명 정도 하신 분 중에서 한 70% 한 80% 한 6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방언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언을 했으니까. 자 보세요.
엄마 나 화장실 데려다 주세요. 나 똥 쌀래요. 이걸 한 20자를 한자로 줄여봐. 이게 방언이거든요.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걸 10자를 한자로 줄여봐. 이게 방언이야. 똥 그러면 알아서 그렇게 화장 똥 싼다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해. 그냥 응아 그러면은 이게 끝이야. 마 아빠한테 아빠 나 화장실 그 정도 말할 것 같으면 벌써 지가 알아서 화장실 가. 근데 애기야 이제 한 돌쯤 지나서 맘마 요 제가 맘 그럼 뭐야 그게 파 응 그게 뭐야 그러지. 이모가 말해 인마 말 야 화장실 되는 거 쌌다 에이 쌌네 쌌어. 그러니까 애들은 먹고 사는 게 응시무밥 안 먹고 사 응 큰 거야 작은 거야 물이야 마 밥이야 다른 거 응시무밥은 만사태통이야. 먹고 싸는데 전혀 지장 없어. 밥 달라고 한다. 근데 옆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엄마하고 아빠인데 엄마 그러면 저건 아빠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늘 들어본 사람은 아빠하고 아 저거 아빠를 말하면 아빠를 부르는 건 당신 부르잖아. 애기한테 대답 좀 해줘. 엄마 그러면 엄마다 근데 누구를 애기하고 엄마 아빠하고는 통해. 그러니까 방언은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과 나와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뚜뚜따따 말로 새벽에 벌써 통성기도 시키면 뚜뚜따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뚜뚜따따에 자기 인생의 천 가지 단어는 터넘어. 근데 뚜뚜따따 하는데 집사님 지금 9시야 빨리 가셔야지. 아니 벌써 2시 시간 가는 줄을 막 뚜뚜따따가 그 속에 의미가 다 들었어. 사람 몰라. 우리는 뚜뚜따따 방언 그렇게 말을 해. 저걸 밤밤밤밤밤밤밤밤밤 방언도 있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런 방언도 있어. 제가 같이 우리 노회에서 총회에서 같이 일했던 이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제 같이 오랜 사역을 했어요. 그 목사님 교회도 내가 가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고 근데 그 목사님 시골에 있을 때 방언 달라고 기도했대. 교인들이 방언도 못한다고 그러더래. 교인들은 다 방언하는데 그래서 삼각살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자꾸 목사님이 잣나무를 하나 뽑아야 준다고 그러더래. 그래 잣나무를 뽑으려고 하니까 포크레인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큰 거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요쪼곳 돌아다녀 보니까 낭떠러지에 조그만 거 모크 갖고 조그만 잣나무가 하나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잣나무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뽑아지는 거야. 막 배로 주여 방언 하고 일주일 만에 팍 뽑았는데 한 2, 3미터 낭떠러 굴러 떨어졌어. 머리만 확 짜고 호기만큼 났어. 근데 방언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 뭐 개도 방언인데 나는 개만 또 못합니까? 막 그러고 울고 시골로 금식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시골로 내려가고 이제 자기 교회 가서 이제 보따리를 다 싸놓고 이사를 가려고 장로님들 교인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깨굴이면서 깨굴 근데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깨굴 뛰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보리밭을 매던 집사님 권사님들 아니 교회가 무슨 왕깨굴 가더라나 싶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아니 자기 담임 목사님이 깨굴인데 그걸 의식이 되더래. 아 문을 열고 나를 구경하고 있구나. 근데 깨굴이가 훨씬 낫더래. 그래서 막 그러던 말도 깨굴이 방언을 했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유창한 방언과 훌륭한 신학자로 부흥사로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 받은 거 아니야. 뚜뚜따따도 있고 날랄랄라도 있고 뭐 근데 나쁜 방언이 아니야.
십팔시 그래서 주여 물러가서도 해야 돼. 뭐 십팔시 그럼 난 욕 방언이지만 그분을 방언으로 하겠죠. 시발 방언은 듣기에 싫으니까 그거 고쳐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애기들이 노래할 때 보면 맘마 애기 엄마는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알아듣고 아 저 녀석이 뭘 달라고 하는구나.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근데 이제 아까 기기가 이제 맘마 응시 묵바가 커갖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야. 근데 엄마 물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 아빠가 이놈의 새끼야 내 지금 몇 살이냐 화장실 갈 자식은 뭐 쉬쉬가 뭐 이 자식아 마마마 그러면 이건 모자란 거야. 아 성도 신앙이 자라자라서 밥을 먹여야 될 성도들도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밥을 두고 있잖아. 고린도 교인들이 막 파벌이 있어. 개밥파 뭐 바울파 그러니까 너희들 그 파벌을 가진 사람들은 뭐야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야. 미성숙. 그래가지고 아이고 밥을 못 주고 넌 젖을 먹여야 되겠구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중학교 됐는데 엄마 말해 자식아 말 네가 냉장고 열고 꺼내 먹어야지. 지금도 마마 뚜뚜 이러면 안 된다 이게야.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은 한 1000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중학교는 한 3000단어, 고등학교는 한 10000단어, 대학교는 20000단어. 우리가 똑같이 말하고 살지만 학력에 따라서 단어 선택이 달라. 똑같은 것 같지만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분은 학력이 어느 정도다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분 직업과 옆에서 다 들어보면 학력이 나옵니다. 아 저분은 법관이구나. 이 단어 선택에 달렸는데 단어는 배워야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야. 자기가 새벽에 또는 한적한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방언이 바꿔져요. 연습을 해야 돼. 말도 영어를 한 번에 합니까? 헬로 이렇게 한 번에 됩니까? 그래서 방언 해야 되고 방언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신령한 은사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부흥회를 하느냐? 부흥회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 한 가지로 말하면 교회 문제 해결인데 하나는 건축 문제, 하나는 부흥회 문제, 또 하나는 세미나.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부흥사를 부르는 거야. 지금 건축하려고 해. 근데 가갖고 막 은사 부흥회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다 쓰는 그 부흥사는 교회 건축 부흥회 한다 그러면 건축하는 교회 친구들이 와서 저 목사님 한번 모셔볼까 그랬는데 와서 은사 세미나를 하고 있어. 그건 기도원에서 할 내용인데 주제가 달라. 건축했으면 솔로몬의 건축, 수르바벨의 건축, 건축은 성경에 세 가지잖아요. 성막에서 첫 번째 건축이 솔로몬 건축이에요. 금으로 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 안 들었을 때 무너지고 두 번째 진 건축이 수르바벨 건축인데 그건 풍신요절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건 성전으로 인정도 못 받을 만큼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진 것이 수르바벨의 성전 건축이에요. 그것도 중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또 주변 사람들이 방해해서 16년 동안 중단했다가 솔로몬의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졌어요. 7년 7개월. 근데 수르바벨은 4년 6개월을 걸쳐서 졌는데 그것도 16년 동안 중단했다가 야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집만 집 짓고 별장 짓고 니네 성전은 지금 헐어서 지금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야 너는 황금 침대에 뒹굴면서 네 성전 이런 꼬락성이 되겠느냐? 야 나를 쳐줍니다. 진짜 멋있는 성도는 자기 성전을 가꿀 줄 알아. 자기 집보다 성전에 비품이 없으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 이게 진짜 성도야. 어떤 제가 부흥회 갔는데 수정교회라고 오산리 올라가는 공일천 쪽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를 수정교회는 고신집 교회인데, 첫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 막 싱글벙글하면서 오늘 저녁에 회 많이 드세요. 친구들 목사들이 한 10명 왔어. 막 뭉쳐다녀 목사들이. 그래 왕창 모여서 기도하고 왕창 모여서 부흥하러 그런 목사님이셔. 근데 막 회를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막 마음껏 먹으래. 왜? 우리 장로님 그날 한 200만 원 나왔을 거예요. 저는 부흥에 가서 한 50만 원만 써도 부흥에 우리 강사를 모셨을 때 한 60만 원 나오니까 제가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눈치를 자꾸 봤어. 목사님 저 괜찮아요. 이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았어.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근데 거기 200만 원 얼마나 그것도 마음껏 먹으래. 그러면서 간증 하나를 하는데, 그 교회를 수정교회를 상가를 분양받아서 올 때 돈이 모자라서 어떡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를 찾아가라 그런 느낌을 주셔서 찾아갔어. 부부를. 이 집 얼마에 있어요? 그랬더니 3천만 원 전세 살아요 그들에. 그러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1천만 원은 월세방으로 해서 들어가세요. 어려울 땐 제가 월세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갔어. 두 부부가 가신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둘이 막 얼싸안고 울었어. 과연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구나. 웬만한 집사 같으면 시험 들어서 이런 말씀 목사님이 못했을 텐데, 우리를 믿고 이렇게 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두 부부가 울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주인집을 찾아가서 방을 뺀다 그랬더니, 아이고 5년이나 살아놓고 왜 방을 빼느냐. 뭐 고장나면 당신들이 다 고쳤었더니 이제 우리가 고쳐줄 테니까 이사가지 말아라. 골목골목이라 3천만 원 불광동에 전세가 없어. 여기 전세가 허름해갖고 나가지도 않는데 제발 좀 살아달라고. 왜 나가느냐. 그래서 그 간증을 한 거야. 건축원금 2천만 원 드리려고. 그랬더니 한참 바라보더니 진짜 믿음의 집사님 부부군요. 그들의. 나도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집사님 같은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주인이 상의를 하더니 이거 담보로 잡히고 2천만 원을 교회에다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를 주면 이빠이 담보를 받아서 당신들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걸 가서 담보로 땅을 잡혀서 길도 없는 집인데, 헌집인데, 그걸 받아서 주인집한테 주고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 구청장이, 은평구청장이 딱 바뀌면서 골목에 소방도로 내준다고 옆에 땅들을 다 사가고 소방도를 딱 내주는데 땅값이 3배가 올랐어. 3배가. 얼마 후에 딱 일산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앞에 역세권이 여기 전철역이 땅 생기면서 10배가 딱 튀었더래. 근데 그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이분은 뭐 하냐면 알로에 마임이라고 알로에 건강식품을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벌었어. 많이 팔았어. 그래가지고 63빌딩에서 그 다 전국의 지점장들 불러다가 그 사람 특별 간증시키면서 이분은 이번에 지점장으로 내보내겠다. 일산 지역에. 그런데 돈 없다니까 상가 사서 회사에서 지점을 딱 내줬어. 그 이튿날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단지 뿌리면서 여기 건강식품 판매원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한 500명이 몰려와서 그걸 이제 그 사람들한테 대리점이니까 대주기만 하면 자기가 팠는데 한 0.3% 인센티브가 자기한테 떨어진대.
그런데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땐 더 많이 생기기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엄청나게 벌어 담임 목사 자가용도 탁 빼드리고. 여러분, 저는요 그분이 돈 벌었다는 걸 간증하고 싶은 게 아니야. 돈은 다른 쪽으로도 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복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결과만 자꾸 나도 저렇게 복 받고 싶다. 근데 그분한테 그런 입장이 온다면 노해. 고민하는 사람들 죽도록 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도 내가 가서 아파트 담보로 잡히고 좀 얼마만 얻읍시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거절이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면 시험됩니다. 네, 그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와. 그건 거절이군. 선한 거짓말이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참 그분 지금은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강명원 이정순 집사님 부부 대단하게 순종해서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해서 축복받은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이런 건축 부흥에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돼.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예화도 건축에 대한 예화를 많이 준비해 갖고 가서 실제적으로 해야 돼. 본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건축 저처럼 한 서너 번 건축을 하고 제가 교회를 여러 개를 건축했는데 이런 건축의 경험이 있어야 자기 교회 경험담을 더 확신이 쓰지 않겠어요? 또 하나 세미나. 이제 재직을 세우려 장로건사를 세우려면 재직 세미나를 갔으면 본문을 세미나를 한 것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장로 세웠고 신약시대 때는 어떤 사람을 집사를 세웠는가 성경에 다 가르쳐줘. 그러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내 말 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을 말하고 성경에서 시험해보고 세우라고 하든가 시험해보라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줘. 집사는 이런 사람, 권사는 이런 사람, 장로는 이런 사람. 장로를 왜 세워요? 최초로 세운 게 모세인데 모세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문을 열고 메추라기를 주고 뭐 베리젯을 다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려니까 자살 기도하잖아. 모세도 힘드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때 장로 세워라 그랬거든.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같이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을 대신해갖고 화살을 목사님한테 쫓아와서 이래. 성도들의 대장이라고. 왜? 성경이 아니야 그건. 성경 그분은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장로님을 세웠어야 되는데 장로님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장로 세워서 뭐하라고 했어요? 네 짐을 나눠줘라. 나눠줘. 혼자 다 그들을 설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은 힘들어.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애굽이 좋겠느냐. 가나안 소망의 땅이 낫겠느냐. 이걸 말해줘야 혼자 목이 터져라 해도 안 돼. 설득이. 장로는 뭐 하는 거야? 자기 지파들한테 쫓아가서 그걸 말해준 거야. 칼을 들고 총을 쫓아 목사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불만의 화살을 쫓아오면 이걸 막아내는 게 장로다 그 말이야. 그걸 막아내면서 진정하세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불평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인데 목사님이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돌멩이를 들고 와서 목사를 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돌멩이를 들고 와.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서 장로를 잘못 세운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그런 분을 장로를 세운 거야. 자기가 세운 장로님한테 자기가 쫓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 왜? 교육을 안 시키고 성서적으로 뽑질 않고 인위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훌륭한 그러니까 100명의 한둘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 나쁜 분들이 있더라고. 대부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두 배 세 배 기도하고 성도보다 장로님 신앙이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 권사가 되고 11조를 안 한다면 그게 잘못 세워도 너무너무 잘못 세운 거지. 그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런 분을 세웁니까? 그래서 시험해보고 세우라는데 이것을 재직 세미나 때 가르치는 게 부흥회야. 제가 전라남도 뭐 광주시, 익산시, 뭐 보성시, 순천시, 연합회, 노회, 뭐 대전노회, 서부노회, 중부노회 제가 가서 뭘 잘해서 했겠어요? 성경만 가르칠 거야. 왜 장로를 세우는가? 권사는 어떤 분이 돼야 되는가? 그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역장이 해야 될 일, 권사가 해야 될 일, 권찰이 해야 될 일,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그들한테 미처 찾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부흥회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부흥회는 부흥이지. 개척교회들은 다 부흥을 놓고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돼? 부흥. 기도에 불을 붙이고 전도에 불을 붙이고 이번에 교회 부흥 비결 관계전도 세미나 이걸 지금 송기배 목사님이 시간 아주 중요하게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 다방면으로 다 가르쳐 준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데 여기 써 있잖아. 하면 된다 전도, 안 하니까 안 된다. 방법은 여기 와 보라.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만드는 거야. 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용을 붙이는 게 좋을까? 2시, 3시까지 기도하면서 한 명이 오시든 천 명이 오시든 오시는 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오신 분들이 만족할 만큼 가르쳐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부흥회의 목적입니다. 그럼 부흥사가 가서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하냐? 기도에 불을. 막, 기도 안 하면 죽을 것처럼 만들어 놓은 막, 그 이튿날부터 막 기도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전도, 봉사, 헌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복을 받은 분들. 어떤 분은 부를까? 해봐도 소용없더라고. 그럼 아가리를 두 번 째고 돌려서 한 번 더 째고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부흥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부흥사가 안 해야 될 한 번 하고 영원히 찍혀버린 부흥사들이 있는데 뒷거래입니다. 그 교회하고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했으면 여기 다 부흥사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거기 식사한 분들의 명함 받아서 전화해갖고 안수기도 특별기도 받으러 와라. 이건 사기꾼 부흥사야. 나는 사기꾼 부흥사를 한두 명 보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2천, 3천, 11조 하니까 괜찮겠다 싶었던지 그분의 명함을 갖고 와서 늘 전화하는데 목사님 그분 아유 참 자꾸 전화오는데 바빠 죽겠는데요. 오라고 그래 호텔로. 식사 사준다. 저 바빠 죽겠는데요. 그냥 내가 조용히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예절을 지킵시다 한마디 딱 하고 말았어. 알아듣지요? 알아들어. 뒷거래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7개 돈 조심해야 돼. 상담도 절대 담임 목사나 기도원 가면 원장님 입회하 외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절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원해도 아무리 기도를 받고 싶어도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랑 이따가 같이 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죠. 자기가 임의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거기 간 그분이 그분의 강사로만 갔을 뿐이지 내 목회를 하러 간 건 아니거든. 담임 목사가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받도록 만들어줘야지 강사가 가서 뛰어 강사만 높아지면 뭐하겠습니까? 강사가 목회하려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니까 부흥사들은 이걸 유념해야 돼. 제가
한 35년 동안 부흥회 해본 결과가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금방 한국교회 손바닥만은 소문납니다. 그럼 다시는 부흥회 못 가. 그리고 서원을 풀어줘야 돼. 입다가 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좋은 면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좋은 면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분이 성경을 몰라서 갑작스럽게 똘마니 노릇하고 깡패노릇 하던 놈이 장로들이 쫓아가서 리더 해달라니까 사사가 돼서 나가서 나갈 때 막 흥분해갖고 막 처음에 나를 맞이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기고 돌아왔는데 첫 번째 아버지 나오니까 딸을 얼싸안고 우는 그 장면 바보 같아요. 서원은 경솔하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입술에서 네 입으로 낸 말은 다 그게 서원이다. 서원 한 번 약속해서는 목사는 꼭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면 잘 서로 약속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약속을 잘해 사람들은. 그러면 한두 번은 그게 넘어가겠지만 저 사람 의뢰의 조례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놓으면 그분을 신뢰성을 잃어서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안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데 선약이 한번 약속했으면 그러니까 약속을 잘 보고 해야지. 더 좋은 약속이 있어. 죄송합니다만 여기 어떤 분이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어떤 분이 오늘 100만원 준다고 그 자리에 참석하면 그분 좀 이 TV 방송을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어른들이니까.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그렇게 쳐보고 3만원씩 준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작은 거라도 약속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올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하는 교통비를 조금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조금의 정도가 없는 거예요. 5만원, 최하로 5만원 줄지 만원 줄지 모르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5만원 줄 줄 알고 순서에 응했다가 와서 3만원 드리면 저로선 큰 돈인데 몇십만원 들어가는 돈인데 섭섭해 하실까봐.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약속했으니까 더 드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 약속은 3만원이니까 3만원 드리면서 죄송해요 목사님. 아, 김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가셨어. 우리 선배들인데 저하고 워낙 나 워낙 바쁘고 우리 집사람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야. 내가 그 교회 10번도 더 부흥회를 갔거든. 그분이 개척할 때 내가 가서 부흥사로 속된 말로 말하면 키우는 거거든. 그래서 대강사로 크셔서 수없이 부흥회하고 신학교 교수로 나가시고 그래서 내가 깍듯이 모시지. 그분도 저를 깍듯이 의리의 돌쇠야. 한번 맺으면 영원까지죠 저는.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쌓이면 영원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입다가 서원을 푸는 방법을 몰라.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갔더니 막 자기 자식을 서원했다는 거야. 근데 자식이 딴 데로 가니까 계속 망한다는 거야.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들이 안 오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그럼 풀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남자가 푸는 물질을 서원했던 것. 권추홍금 어떤 교회 갔더니 잔뜩 소원만 잔뜩 했는데 헌금이 안 들어와. 언제까지? 나 죽은 후에 우리 아들이 갚으면 된다. 이건 빚을 물려주고 하는 저주를 서원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